다시 내려가야 할까? 아니야,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돼.
내려온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가야 하지? 저기 하수도 시설만 지나가면 돼. 건너갈 방법이 있을 텐데. 크레인을 조작하면 다리를 놓을 수 있겠어.
일단 챙겨두자고. 5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야. 이걸 움직이려면 전력이 필요해. 이런 곳에 발전이 있어. 이제 리프트가 가동될 거야. 전망이 끝내주는데? 전쟁 이전의 풍경은 어땠을까? 이분 네가 생각하기엔 어땠을 것 같아? 똑바로 선 빌딩, 관리된 자연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뭐? 상상력 형편없구만. 하긴 지상에 내려와 본 적은 없을 테니. 활기가 넘치는 거리, 깨끗한 대기,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떠올려보라고.
아담은 그런 걸 본 적 있어? 있었지. 아주 예전에.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된 거야? 아담이 말한 풍경들을 상상해보고 싶었어. 어려워. 그만 가자. 건너편으로 갈 방법을 크레인의 다리를 놓을 수 있겠다.
아담,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까 그 하이퍼셀, 지금까지 기록 보관소를 유지할 정도로 거대한 에너지원인 거지? 그렇지. 퓨전셀과는 비교가 안 되지.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할 생각인 거야? 그건 설명하려면 좀 긴데. 돌아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그래, 알겠어. 크레인을 조작해봐. 작동이 안 돼. 어? 이상하다. 전력은 충분한데. 아, 작동을 위해선 ID 카드가 필요한 것 같아. 그것도 세 개씩이나. 크레인용 ID 카드니까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가까운 곳부터 찾아볼게. 그래, 급한 건 아니니까.
패널에 인증만 하면 돼.
구조물을 내려놓은 곳으로 가보자. 좋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곳만 지나가면 곧 알파가 있는 곳이야.
여기로 내려올 수 있겠어?
여기서 잠깐만 쉬고 있어. 일단 베일브를 열어서 물을 공급해야 해. 작동이 되질 않아.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밖에 없겠어. 어? 열쇠 없인 수동 전환할 수 없잖아.
거야. 그게 바로 열쇠라는 거야. 밸브를 열려면 잠수를 해야 해. 여기도 열쇠가 필요해.
열쇠 발견. 하면 충분해. 처음 위치로 돌아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이쪽이야. 오른쪽에 출구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군. 저 앞에 크레이터 보이지? 저 일대가 알파 네이티브의 영역이야. 드라포드가 이런 곳에?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거야. 크레이터도 포드 덕분에 생긴 거고. 저건 5차 강화부대의 포드야. 우선 가까이 가보자. 희미하긴 하지만 저 드라포드에서 미세한 구조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어. 그렇다는 건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정말? 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언제 알파 네이티브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 준비 철저히 해서 가자고.
어디 뭐가 있나 살펴볼까?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 이브 위야!
세상에.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네. 이 녀석이 알파 네이티브야. 이 코어를 보면 알 수 있어. 알파 코어라. 만약 그녀라면. 이브. 응? 너한테 알려줄 것이 있어. 사실. 여기! 여기요! 저 좀 꺼내주세요, 네? 제발요! 사람 목소리? 포도 아니야. 거기 계신 분, 좀 도와주세요! 뭐야? 강하 생존자인가? 구조 시그널을 보낸 게 너야? 네? 네! 저 맞아요! 그쪽은 7차 강하 부대원 맞죠? 맞아. 그런데 넌?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저는 5차 강화 스쿼드 엔지니어링 서포트 릴리 아르테미스 2세. 편하게 릴리라고 불러주세요. 정리하자면 2년 가까이 은신처에서 후속 부대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우리와 만난 거네. 맞아요. 이렇게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오랫동안 후속 부대를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진짜 외로웠다고요.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브는 강화 부대원 어설트 포스죠? 맞아. 그럼 제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장비가 있어야겠지만. 장비라. 사실 아까부터 하려던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요? 실은 나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있어. 네? 정말요? 인류 최후의 도시 자이온이지. 거기에 가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릴리가 원하는 장비를 갖춘 내 아지트도 있고. 그럼 빨리 거기로 가죠. 그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자이온은 지금 정신적 지주이신 오르칼림의 지도 아래 버티고 있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이브, 너 역시도 동료들을 잃고 임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자이온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줘. 그렇다면 나와 오르칼림도 네 임무를 위해 협력할게. 여기 와서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 서로를 돕자는 이야기지. 어때? 나도 덕분에 알파코어를 얻을 수 있었긴 한데. 마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브. 맞아. 거절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오르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하고 싶어. 그건 문제 없을 거야. 오케이.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결정됐으니 자이온으로 출발해 보실까? 예! 이런 곳에 도시가 있다니 놀라워.
전성기엔 1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곳이야.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아래 보이는 저기가 내 아지트야. 보조 엔진의 출력이 약해서 좀 흔들릴 거야. 모두 꽉 잡아. 건설한 도시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데? 아, 쉴 틈을 안 주는군. 너답네. 오르칼님은 아련실에 계셔. 날 따라오도록 해. 높게 건설된 도시네요. 도시를 둘러싼 방벽이 네이티브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는 걸까요? 방벽이라고 하기엔 취약한 느낌인데. 곳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이려나? 아마 모두를 구조하는 프로토콜이 구성될 거야. 큰 작업이 되겠지. 하지만 콜로니와 연락할 방법은 임무 완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아담, 거리가 왜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죠? 우리 때문에 숨어있는 건 아니죠?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어서 말이야. 나름의 사정이요? 아련실로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브, 여기야.
이제 거의 왔어. 일라이, 오랜만이야. 손님들을 모셔왔군. 귀한 손님들이지. 문을 열어줄 수 있겠어? 가라. 오르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또 보자고, 라이. 문을 빈다. 여긴 기억을 안 차는 공간 맞죠? 예, 리안데. 이곳 아련실은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마더 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여기야. 오호, 손님들이 오셨군. 어서들 오게나. 소개할게. 자이온의 선지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뭔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로군. 잠깐 실례하겠네. 자네들의 목적은 네이티브들의 지도자 엘더 네이티브를 없애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알파 고우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 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 고우만으로는 열 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네 개의 알파 고우를 융합하면 마스터 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터 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표 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지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 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퍼셀을 부탁하네. 이브, 여기야. 이브, 릴리, 이쪽이야. 깜깜해. 어두운 건 딱 질색인데. 여긴 하이퍼 드라이브야. 자이온을 지탱하는 에너지원이지. 이브, 네가 구해온 하이퍼셀이 자이온을 밝혀줄 거야. 자, 여기에 하이퍼셀을 넣어봐.
여긴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뿐이지. 이브, 우릴 도와줘. 이브가 하이퍼셀을 구해준 덕분에 당분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어나려면 하이퍼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재건하려면 세 개의 하이퍼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하... 외지인들이여,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이온 수만 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구죠? 아, 파수대 지휘관인 만이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지. 아직은 능력이 미천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셀을 구해다 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입. 그래,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 서포트로 부탁할게, 아담, 그리고 릴리. 쉽지는 않을 거다. 준비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천사, 파수대는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르칼께서 도시 출입을 허락하셨다고는 하지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나오니까 좀 숨통이 트이네요. 아련실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 아, 무서운 아저씨도 째려보고 있고 말이죠.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 하니까. 이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자매 구물상이라는 부품 상점에 추진 제어 기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지트로 와줄 수 있어? 겸사겸사 도시도 좀 둘러보고 말이야. 알겠어. 전 드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생겨서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 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자매 고물상을 찾는다고?
전사, 주방자의 통로는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없다. 당신이라고 특별 대우할 순 없지. 아담하고 너무 멀어졌어.